오늘 이렇게 사역반 졸업자가 계시는데 제자반 해서 연이어서 사역반 졸업하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제자반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역반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제자반 사역반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이고 육체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 육체의 피곤함을 견디고 이기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대단한데 이렇게 제자반 졸업하시고 사역반 졸업하시는 졸업생들은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죠. 그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애쓰고 힘쓰면서 이렇게 사역반, 졸업반, 제자반을 졸업하려고 할까요? 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학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제자반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예배만 드리면 되죠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하죠. 저에게 이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가족들이 저에게 등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은 우리 동포들은 중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하시는 분을 보면은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제가 이 새 가족 소개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틈 나시면 오세요. 예. 이렇게 매주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말씀은 안 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은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와주시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틈 나시면 오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를 틈 날 때마다 오시다가 예배를 드리시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저절로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틈 나면 오시면 조금 섭섭하고 시간 내서 오시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이면 6일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몸과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가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절절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다가 자꾸 누가 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와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그때부터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시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복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사랑의 숙소에서 숙소를 이용하고 일하러 가시고 휴일날 와서 좀 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신 지가 10년이 넘는데요. 예, 그렇게 참 오랫동안 예배 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오셨다는 것이 제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돈 버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 교구장이 그렇게 제자 훈련하라고 했는데 귀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주일 쉬면서 돈벌수 있어? 죽기 살기로 돈 벌어야지. 예, 한국에 일정한 기간 조금밖에 없는데 이 기간에 죽기 살기로 돈 벌어야지. 어떻게 주일날 쉬어가면서 내가 돈벌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제자 훈련 하시오, 뭐 하시오 하는 말을 그냥 뭐 듣지도 않았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일한 그 돈이 내 손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때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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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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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할 자를 찾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는 주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는데, 제자 훈련을 하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들을 하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그때서야 알게 되어지더라는 것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끔씩, 네, 오고 싶을 때 오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가면 되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면서 내 딴은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더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제자 훈련하기가 무서웠는가 하면은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던데, 제자 훈련하고 나면 사람들이 십일조를 하더래. 그게 어머, 제자 훈련하면 십일조 해야 되는구나. 또 봤더니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교구장을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대. 야, 한중사랑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은 십일조 해야 되고 교구장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뭐 이렇게 약간 미친 듯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편할 때 하면 되고, 교회는 쉬려고 오는 것이고, 도움 받으려고 오는 것이고, 그렇게 오는 게 교회지. 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런 생각으로 제자 훈련 하라는 그 말을 귀등으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을 했더니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참 좋고 신앙생활의 눈이 열리더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까? 내 힘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먼저 1번을 대답하시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그 말에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것은 머리로 하는, 예, 말이기도 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란 것이 내 심령에 절절히 절절히 느껴지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고, 예, 고백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그거 알죠. 그거 믿어야죠. 머리로.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몸이 그것을 느껴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참 어떤 데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어떨 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어떨 때 심령 절절하게 느껴지고 내 몸으로까지 느껴질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운 일 부닥치고 힘든 일 생기고 사건들을 겪게 되니까 의지할 자 찾게 될때 주님을 절절히 절절히 붙들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자 훈련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요, 참 미련한 분들은 그런 사건을 아무리 겪고 또 겪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네,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죠? 내 신앙생활 잘하는 거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죠? 대들고 따지고 원망하면서. 예.
그러면서 또 내 좋은대로 세상으로 가면서 틈날 때 예배드리고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 애굽 왕 바로. 자, 모세가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주었잖아요. 그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 한강이 피로 변하면 천만 서울 수도 시민들이 물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악취가 나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 고기가 죽고 그 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식수가 끊어지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그거였습니다. 바로가 하나님 말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바로 눈에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온 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줬는데 바로가 그것을 보고 아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되겠어 하고 돌이켰습니까? 고집을 부렸습니까?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서 또 안 보냈습니다. 두 번째 재앙, 온 지면에 개구리가 가득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그 티끌이 이가 되는 그런 재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티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천지사방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붙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그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렸는데도 바로는 또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야. 그래도 줄 수 없어.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을 아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결국은 온 애굽의 첫째 사람의 첫째 짐승의 첫째 바로의 첫째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자 바로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것이 해방시켜준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렸을까요? 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차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차리려고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절대자다.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면 형통하잖아요. 그걸 알아차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니까 이런 재앙이 계속 애굽에 내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완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완악하다는 말은 억세게 고집 세고 모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이길 수 없어. 견디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이 바로였는데 자 우리는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 예배 드리잖아요. 나 하나님 잘 믿잖아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듭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야지 되는지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바로가 만약에 그런 재앙을 통해서 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를 생각했다면 얼른 그냥 다 해방을 시켜 주었겠죠. 그런 재앙이 애굽에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람의 욕망으로 우리 모든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심령을 막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 우리가 팍 막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뭡니까? 자식들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 대 때리잖아. 그렇게 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채찍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입니까? 내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복입니까? 자, 가까이 가는 게 복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내 심령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느끼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몸에 자극을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바로가 하나님이 모세가 말할 때 자, 네가 이제 이 나일 보내지 않으면 나일강이 피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데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순종을 했으면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 자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복을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이런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를 알리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 한중사랑교회를 세워서 오고 가는 많은 중국 동포들과 중국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돼서 근데 교제가 안 돼요. 늘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기도하면 10분 이상 기도할 게 없다고요. 주님과 나 막혀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 수련회 때 우리가 이번에 278명이 모였죠.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 밤새도록 기도하고 세족식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통로잖아요. 그런데 10분 이상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영을 풀어주고 통하게 하고 우리가 심령과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교통하고 연합하는 훈련을 위해서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정날 중국 가지 않고 이 수련회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갔다가 간 사람 빨리 오시고 가야 할 일도 포기하면서 참석하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 스스로 보고 듣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총급반, 신앙중급반,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우리가 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몸으로 절절히 느껴지지 않는 분은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깨닫기가 어려워요. 미련하고 완악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서 가까이 오게 하도록 여러분들을 가까이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안 그러면 몸으로 맞아야지 느껴요.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 미리미리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우리 한중사랑교회 여러 가지 예,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자훈련 이제 처음 시작이죠. 사회훈련도 오늘 처음 시작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출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놓치면 할 수가 없고요. 이제 혹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죠? 내년에 하시기 위해서 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초급반 하시고 신앙 중급반 하시고 여러 가지 성경 학습 프로그램에 여러분들 틈만 나면 관심 가지시고 에스라 성경 읽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참석하셔가지고 예, 우리가 말씀 학습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로 안내되어지는 예, 인도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사역반 졸업하시는데 참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십니다. 예, 여태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 신학훈련까지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사역훈련을 통해서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심으로 알게 되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정말 깊이 깊이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참 제가 사역반 하면 지금도 아주 기억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죠. 우리 집사님께서는 사역반 하실 때 몇 년 전이었는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새벽에 그냥 지나가는데 굉장한 속도로 오던 차에 탁 치워가지고 완전히 의식불명, 온몸 안 부서진 데 없고 의사 선생님들은 언제 돌아가실지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역 공부를 하시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님 이제 사역반 공부 못 하시겠네 했는데 그 다음 주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사역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집사님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간호해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중환자실에 계셔서 괜찮대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된대. 내가 저 남편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다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저 양반이 예수 믿게 될 것 같다고 우리 보고 기도해야 되려고.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났는지 그 정확한 시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참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 수도 안 빠지고 계속 사역반 나오시고 공부하시고 그래서 정말 온 교인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분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몸이 못 움직이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안 부러진 데가 없어요. 뼈가.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그 사역반 끝날 때까지 개근하셨어요. 한 주도 안 빠지셨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공부하고가 왜냐면 하나님만이 우리 남편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정말 이제 졸업하시고 지금은 부부가 같이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정말 남편이 예수를 평생 안 믿을 분이었대요. 그래서 참 열심히 나오시고 요즘은 보니까 우리 김영숙 집사 남편이 되게 이렇게 부인 말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게 아름답게 예, 지내시는 것을 봅니다. 예,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중한 병을 앓고 계시는 분 지금까지 또 졸업하시도록 예, 거뜬히 공부하셨고 우리 연세 드신 집사님 한글을 모르셨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겨우겨우 이제 한글을 깨치셨대요. 그래서 사회훈련까지 하게 되면서 예,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 이제
글 읽을 수 있다고 예,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내가 뭐좀 학벌이 짧아가지고 뭐 사역훈련 못한다, 제자훈련 못한다 하지 마시고 오시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자신 있게 참석해 주셔도 되고요. 어떤 분은 그러셔요.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나같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는 저 사람 참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해봤더니 내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예 그렇게 해서 뭐든지 이제 내가 미안하다 얘기했더니 가정이 화목하고 참 이렇게 평화롭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아기를 출산하면서까지 예, 아기 데리고 지금까지 졸업하는 예 부부도 계시고요. 너무너무 다양한 정말 정말 오늘 이제 이후에 간증을 하실 텐데 모든 분들이 다 간증을 하셔야 될 정도로 간증이 풍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요. 어제는 이제 우리가 관체험을 했는데 이제 우리 사역반의 시작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주에게서 왔잖아요. 주로 말미암고 어디로 갑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제 저녁에는 관체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을 미리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인생,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은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우리의 사역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역반을 졸업하시는 분들 명심하시고 또 사역반을 졸업하신 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예, 우리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예,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제자훈련, 사역훈련 참석해 주시고요. 혹 이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시면 다음 기회에 할수 있도록 예, 준비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